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오늘은 오감만족 힐링의 장소 전남 담양에 왔습니다. 담양에 제가 왜 왔냐면요,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한국관광의 별이라는 곳에 담양이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2017년도에 음식 부문에서 담양이 지정이 됐습니다. 바로 담양 음식 테마 거리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담양 하면 볼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나무 숲뿐만 아니라 메타세쿠아이어 길, 그 밖에도 힐링의 장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힐링하러 담양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중도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입구 바로 앞에 이렇게 시원하게 물레방아가 돌고 있는데, 물레방아 옆에 운수 대통이라고 한번 쓰여져 있는데요. 이 안에 동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동전을 던져서 소원을 비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그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까워요. 하나, 둘, 셋. 던졌는데 세 번 다 실패했어요. 오늘 운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분 좀 계시나요? 아, 네. 좋아요. 관광 백선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된 담양 중도원을 쭉 둘러봤습니다. 정말 울창한 대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이곳이 원래 성인산 일대에 천연 대나무를 숲으로 조성해서 2003년도에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총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요. 또 3km에 달하는 숲으로 쭉 둘러보시면 중림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인천 여자들은 손이지? 몰라. 왜요? 한번, 인천 여자가 누구였어?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여기 인천 여자라서. 맛이 어때요? 약간 쌉싸름해요. 맛있다. 녹차 아이스크림에 비슷한데 조금 더 안 달아요. 덜 달고 부드러운 맛. 자연과 함께하는 전담 담양 가을 여행지로 강추합니다.